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과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2021년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이 지난 20일 기성면을 시작으로 21일 평해읍 어업인들과 후포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21일 평해읍과 후포면을 대상으로 한 연근의 어선어업인을 위한 안전조업교육은 교육 시작 전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김대경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와 교육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교육 개강식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 안전조업 교육은 인명구조, 그 다음에 안전선박 항해, 그 다음에 위기상황이 처했을 때의 대처요령, 그 다음에 선박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대처요령 등 어민들이 꼭 숙지해야 할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후포 수협에 종사하는 어민 모두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선박 안전과 개인 생명, 재산 보호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풍년조업을 기원드립니다. 2012년부터 실시 중인 교육은 전국적으로 매년 5만여 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해 긴급상황 발생 시 통신기 사용법과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운항 요령, 기관 고장 시 대처 요령, 구명뗏목 및 구명조끼 활용법, 소화기 사용법 응급 처치 요령 등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수협중앙에서는 최고의 목표는 어업인 소득 증대죠.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안전조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,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게 최선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가장 핵심은 안전조업입니다. 나가셔가지고 출항하셔가지고 입항하실 때까지 소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조업하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 교육을 하게 되면 해상에서 조업 시에 긴급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주요 쟁점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교육은 4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그네 체납기 특별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1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